점점 어려지고 그런 것 같아요. 잘 쓰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 잘 써야죠. 쪽팔리지니까. 그렇지. 오늘은 아마 설화적인 거, 전설 뭐 이런 거 쓰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좀 가족 이야기. 우리 선생님이 가족 이야기 같은 거참 많이 썼고 용감하게 쓰시더라고, 남편 이야기. 우리는 그런 거 부끄럽게 해서 못 쓰는데 그런 이야기 나중에 좀 물어봐 주세요. 그 질문 많이 받을게요. 그 이제 우리 책방에 왔으니까 남방동사리 소개하겠습니다. 얘가 남방동사리예요. 보신 적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물고기인데, 여기 왜 책방 이름 남방동사리 지었냐면, 여기가 남방동사리 북방 한계선입니다. 제일 높은 데 있어요. 남방동사리는 이 앞에서부터 산양천 있죠? 산양천 오망천교 그것까지 약한 15km 사이에만 있는, 우리나라에는 그제도 이 물길에만 있는 물고기예요. 산양천이 어딘가요? 산양천은 산양천 동부 그 섭지하라의 산초 섭지. 동부 면사무소 있는데 거기에 동부 중학교 있는 거리 쭉 내려가는 길로 따라서 구천천을 거쳐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 한번 길. 본것 같은데 예. 네. 우리 동네에서 있는데 본것 같은데 우리 이게 동네에서 99년도 처음 발견돼가지고 2012년도에 우리 최병수 박사님이 우연히 발견해가지고 등록을 했는데, 크기는 보통 다 크면 한 15cm 이렇게 준대요. 오, 15cm. 나 작은 것만 15cm. 15cm. 생긴 거는 물고기는 아시다고 보통 한 10년, 15년 사는가 봐요. 얘는 엄청 늙었죠. 나이 엄청 많은 거예요. 얘 특징이 다른 동사리, 우리나라 동사리가 네 종류가 있는데, 특징이 여기 V자무늬. 뭐 베틀레헴입니다, 넥타이입니다, 허이자다, 떠부르자다 이랬는데, 이게 제1등 지느러미, 제2등 지느러미가 있어요. 제1등 지느러미에 뚜렷한 검은 무늬가 있다. 이게 특징이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해요. 얘는 100% 육식, 모든 곤충이라든지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고 최고 포식자거든요, 물속에서. 수달보다 못하지만 물속에서 최고 포식자가 돼가지고 도망을 안 갑니다, 얘는. 그래서 엄청 잘 잡혀요. 한 손도 잡히고, 고무신도 잡히고, 애들 손도 잡히고. 그런데 이제 워낙 서식 면적이 좁으니까 멸종위종 1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잡으면 5천만 원 이하, 5년 이하 징역. 근데 일본 남서부, 뭐, 나가사키라든지, 히로시마 있는 이쪽 구역에는 엄청 많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질문해가지고 답변하면 선물 드릴까? 왜 그제도 산양천에만 있는 이 남방동서남 물고기가 일본에는 이렇게 많이 있을까요? 일본하고 우리 거제하고 옛날에 한 붙어 있었다. 그렇죠. 어떻게 붙어 있었을까요? 땅 하나였죠. 거기에 땅 그렇죠. 잘라진 그렇죠. 이제 만 년, 이만 년 전에는 그 빙하기 때는 해수면이 쫙 내려가잖아요. 해수면이 내려가니까 지금으로부터 한만 년, 이만 년 전에는 해수면이 지금보다 135m에서 200m 낮았답니다. 그래서 걸어서 일본 갔어요. 그럼 여기서 걸어가면, 해측 따라 걸어가면 일본 갔던 거죠. 그러다가 간빙기가 오니까 얼음이 쭉 오니까 해수면이 쫙 올라와서 그제도가 섬이 됐어요. 그래, 일본 남부하고 그제도하고는 같이 이렇게 육지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지리사학이라고 하거든요. 지리사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물고기를 좁쌀을 많이 하는데, 내일모레도 할 건데, 그죠? 그제도에 한 50에서 60종 정도 민물고기가 있어요. 순수 민물고기. 순수 민물고기는 연어나 은어나 이런 것들은 장어 같은 경우는 내려가잖아요. 바다에. 갔다 올라오잖아요. 이런 거는 2차 잠수래요. 2차 고기, 2차 물고기인데, 민물고기인데, 순수 물고기는 오로지 얘들처럼 민물에만 살아요. 그런데 그제도에 있는 약 30종의 민물고기가 낙동강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진주에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거제도가 섬이 아니었던 증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같은 민물이 흘렀다. 이런 이야기고, 민물고기 이야기하면 정말 할거 많은데, 계룡산 있잖아요. 계룡산을 딱 기준으로, 이쪽은 좀 서쪽이잖아요. 섬진 강물이 흘렀어요. 그래서 섬진 자가사리, 그 다음에 뭐 참갈견이 NS탑이라면 섬진강에서 나오는 민물고기, 그 다음에 이쪽 갈라서 계룡산을, 이쪽은 낙동강 자가사리. 이렇게 민물이
다른 민물이 흘렀던 거에 이 조그만한 거제도에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 참 재미가 좋은데 하여튼 이것들도 다 이제 기후변화하고 공부할 수 있는 다 연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방동산이라는 책방 이름을 정했습니다. 거제도의 대표적인데 얘 보러 얘도 생태 관광인지 모르겠는데 얘 보러 사람들 많이 와요. 얼마 전에도 15명 같이 잡고 열심히 오 이러고 우리 그 밴드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 통해가지고 이거 보러 온다고 학생들도 줄을 서서 오래요. 근데 이런 거를 대해서 가치를 모르죠. 개발해버리고 막 이러니까. 지금 구천댐 들어갈 수 있어요? 아직 공사하고 있어요? 구천댐? 네. 구천댐은 공사 안 하는데. 그 밑에 수달 서식지. 아, 네, 공사하더라고. 공사하고 있어요. 네, 네. 그 요 앞에 보면 남쪽에 기념 촬영해야 되는데 멸종위기 1급 천연기념물 수달이 멸종위기 1급 남방동산을 안고 있는 사진이 앞에 있잖아요. 여기도 기념 촬영 많이 해요. 수달 생생생대고 보니 또 하러 가요. 그래서 저번에부터 와, 내 제목을 딱새 삼천지교 이래가지고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딱새는 바다에 사는 거 아니에요? 디카시. 디카시. 여러분 디카시에 도전 한번 해보시라고. 선생님이 계속 이 압박을 줘가지고 그죠? 안 어렵겠죠? 디카시 내도 되잖아요, 그죠? 이미 내 신분 계세요. 디카시로 공개하면 안 될까? 공개하면 안 될까? 디카시로. 오, 그래서 너무 멋진 시가 된 것 같아요. 책을 넣는데 새가 나옵니다. 이곳이 생긴다. 시 쓰는 거 인도 아닙니다. 그냥 그잖아요. 뭔가 새로운 해석, 새로운 의미고요. 그러고 그냥 평면적이지 않고 거기에 폭이 있는 내용 그런 게 압축이니까 그렇게만 조금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한 거고. 깍새가 예쁘네요. 어? 깍새 순놈이. 이렇게 저렇게 놀고 있는데. 깍새 순놈. 요거는 이제 디카시를 검색을 하니까 나오던데 매미 허둘이잖아요. 네. 이 매미는 아마 무슨 매미 같아요? 매미 아는 사람? 근데 큰데 왕미미 뭐 그쪽 계통인 것 같아요. 그 매미를 보고 애기 매미 제목을 매미가 오는 이유를 달고 녀석도 참 옷벗을 여기 그려두고는 옷을 찾아서 산뜻하지 않아요? 옷을 찾아서 그렇게 울었다. 허풍도 이렇게 치잖아요. 그 매미가 뭐 5년에서 7년 동안 뿌리에 이렇게 애벌레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했는데 옷을 찾아 쓴 걸까? 매미가 오는 이유. 이 사람이 독특하고 새로운 느낌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인터넷에 있는 거. 이거는 황시연 시인이라고 티카 시집을 보내줬다고 우리 회원인데 이제 물에 떨어진 거잖아요. 반영이기도 하고 여기 일종의 반영도 있고 물에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 저 꽃이 뭐 꽃 같아요? 백일홍 같아요. 그렇죠. 백일홍이 비에 떨어져 가지고 밑에 묻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꽃은 눈물로 핀다. 이제 꽃이 졌지만 밑에서 다시 핀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런 많이 쓰는데 너무 낡았어. 동백꽃 보고도 뭐 세 번 피는 꽃이 너무 낡았어. 이제 한 네 번 핀다 이래가지고 니 눈동자 속에도 핀다 뭐 이렇게 거짓말 치고 이러는데 그것도 너무 낡았어요. 그걸 좀 그거 쓰면 그렇게 써놓으면 사람들이 감흥이 없는 거지. 꽃이 졌다고 이것도 뭐 좀 흔한 표현인 것 같은데 물은 최선을 다해 안아준다. 누군가의 마지막 생을 끝나게 하는 것은 늘 소리 없는 기도의 눈물이다. 이런 식으로 어디 산책을 하든가 가다가 사진 하나 찍고 새로운 느낌을 이렇게 글로 남긴 것 같아요. 아, 요거는 참 자기 엄마가 100세 때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면 울 엄마 저 꼭지다. 그래서 제일 좋은 말 울 엄마란 말인지 같은 그런 것 같아요. 딱들이 정리 부족합니다. 울 엄마 저 꼭지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 이게 뭐 같아요, 요거? 동그라미 두 개. 동그라미 두 개가 산에 무슨 열매가 있나요? 열매가 이건 열매 블루베리. 아? 혹시 천성가 열매 아닐까요? 그게 제복지 닮았거든요. 아, 그렇게.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고기를 딱 먹고 또 다른 말로 젖꼭지 나무라고 하거든요. 천성가를 고용인 것 같기도 하고 천성가 같기도 하고 얕은 감나무 그 일부러 일부러 작업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하다가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완전히 이제 싱싱한 생명력을 다 잊고 다 꼬그라진 엄마의 젖꼭지로 이렇게 표현을 묘사를 해놨잖아요. 뭐 이런 표현이 뭐 보통 시에 할 때 기본적인 거죠. 네. 그 처음부터 은유 A를 B에 비유하는 뭐 이런 건데 엄마의 100번째 생신 선물로 업무해드려요. 당신의 몸이 마지막 인격을 뺏어온 죄인 엄마의 100번째 생신 선물로 이렇게 이 다 빨려나가 너무 멋지지 않아요? 감정 노동자 어제 제가 법원에 갔다 왔는데 법원에 재판 때문에 갔다 왔는데 이제 좀 다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판 관리라나 뭐라죠 경비 하시는 분이 저도 감정 노동자입니다. 일부러 감정 높이시고 목소리 높이시고 그러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감정 노동자 항상 웃고 있어야 되고 안녕하세요 뭐 갑질 당해도 웃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전화 받으면서 네 고객님 하니 다 감정 노동자잖아. 육체 노동자 아니고 정신 노동자이면서 감정을 다치기 쉬운 이런 분들이잖아요. 항상 웃고 있는 이걸 보고 감정 노동자의 웃음이라고 이렇게 포착을 해낸 거예요. 웃음에 늘 그늘이 없다. 숨을 곳이 없다. 잠에서도 나는 친절한 웃음이 찔리는 잠에서도 웃는 거예요. 이 웃어야만 하는 이 감정 노동자의 고통을 자 천하 여장군인지 천하 대장군인지 지하 여장군인지의 웃는 모습을 보고 툭 떠올린 거예요. 이분도 아마 감정 노동자 일수 있는 것 같아요. 정기준이라는 분이 아니면 그런 분을 옆에 두고 있다든지 대단한 포착인 것 같아요. 저 웃는 모습, 하의 탈출의 웃는 모습도 실제로 이런 거 어떻게 발견해낼 수 있을까 탁월한 시선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거기 대상을 준 것 같죠? 네. 이거는 누구나 줄 수 있는 것 같고 이것도 무슨 최우수 상 받은 거네요. 노끈의 힘 이 무슨 이런저런 잡동사니 물건들을 이렇게 뒤집어 쌓아놨는데 저런 식으로 묶어놓은 노건 때문에 안 무너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 때로는 삶이 속삭까지 지키고 늙어질지 몰라 그래도 썩이지 않는다 그리고 마음을 내렸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본격적인 시가 되려면 이 그림을 없애고 우리가 시를 쓸 때 어떤 상황부터 시작하잖아요. 이 상황을 보고 이 사람 쓴 거잖아. 이 그림을 없애고 뭐 이 상황을 서너 줄 여기에 비슷한 문장으로 나눠주면 그냥 좋은 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을 없애주고 처음에는 그래서 그림은 시하고 사촌이라고 했고 음악은 혈육이다 이런 말이 어디 있더라고요. 음악에서 시작했으니까 시가 음악하고 떨어지지 않다가 떨어졌잖아요. 나중에 최두석의 이야기 보면 그 이야기 나옵니다. 하여튼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장면을 없애고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면 뭐 좀 약간 더 긴 장면 화면이 없는 띠카가 없는 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연습을 마음속으로 꾸준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딱 보니까 한라산 같은데 여기 한라산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라산에 거기 한 한라산 몇 메다요? 1950 10m 밖에 안 됩니까? 1950 그래 1500m 정도 높이 가면 까마귀 떼가 이게 밥을 먹고 기다리거든요. 자 여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거 같아요. 심표처럼 생겼나요 이게? 네? 심표처럼 맞네요. 착? 심표 네. 느낌표, 마침표, 심표 제목도 심표 꽃길도 가시밖에 제안을 넣고 꽃물을 생각해 잠시 눈을 모르겠습니다. 저게 심표라고 표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시기도 하고 까마귀가 이렇게 앉아있다 이 내용을 그렇게 그런데 내용은 좀 평이한데 심플한 제목하고 사진하고 어울리는 것 때문에 좀 가작이라도 된 거예요. 내용은 너무 평이하잖아요. 뻔한 이야기잖아요. 꽃길, 집앞길 뭐 별거 아니더라
그 다음에 잠깐 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진 때문에 산 것, 사진하고 제목하고 내용하고 어울려서, 그래서 이 평, 이런 것들을 평행 사람들이 피카시가 주는 찰나의 포착력, 그 다음에 사진과 사진 이미지와 시가 주는 어떤 뭐 일체감이라든지 감극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디카시의 좋은 시 여부를 표현한다고, 아, 판단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좋은 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요 같은 경우도 새로운 시각으로 얻어서 본 건데, 내 거리가 메모리 칩 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메모리 칩이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이렇게 그죠. 위에서 드론을 찍으면 옥수수 높은 데서 지금 사거리에요. 그냥 사거리에 차들이 지나가고 신호 대기하고 이런 장면이에요. 그죠? 메모리 칩처럼 생겼다. 내 거리가. 우리는 이미 거대한 메모리, 삶 자체가 메모리 칩 속에 이렇게 얽혀가지고 그냥 뭐, 가는 존재가 아니냐. 이런 새로운 발견을 했다. 뭐 이래서 바닥을 했네요. 아까 거기에. 이것도 나름대로 새로운 시각. 네. 아까 그 제가 보기에는 고염나무, 네. 고염나무 열매가 완전히 꼬그라진, 더 꼬그라졌는데 꼬그라진 모습 보고 엄마의 저 꼭지로 상상하고 생각을 변형을 시켜내고 이것도 이렇게 다른 걸로 만들어내고 뭐 이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시간 되면 코끼리 바위 꼭 놀러 가세요. 코끼리 바위. 가상 코끼리 바위. 진짜 코끼리 같죠? 네. 아, 세상에 이렇게 코끼리 닮은 데가 없대요. 네. 그래서 때를 지어서 갑니다. 장소는 어디냐면 저부. 네. 우리가 여기서 율포 탑포 지나서 저부고개 가라산 밑에 중봉에 있는데 뭐 얼마 안 걸려요. 제가 걸어가면 20분, 여러분 걸어가면 30분 올라가면 좀 발을 이렇게 강아지처럼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억수로 유명한 코스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의 관광버스들이 막 와요. 너무 사진 찍기 좋고. 근데 너무 위험해. 완전히 칼날 위에 이렇게 서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해. 눈도 보이잖아요. 요 사진 말고 좀 다른 사진 보면 이 빛이 좀 바뀌어가지고 보면 완전 눈도 정확하게 보이거든요. 크기도 거의 비슷해요. 코끼리. 그래서 요걸 되게 열심히 지금 제가 지금 시를 쓰는 중인데 코끼리 가지고 지금 2년째 시를 못 쓰고 있어요. 뭔가 그럴듯한 걸 써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이 코끼리는 천년에 한번 이거 심장이 뛴다. 뭐 이렇게 뭔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코로, 이 코로 가지고 남해 바닷물도 이렇게 마시고. 바위는 거의 수억 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포유류는 제가 알기로 5억 번 뛴답니다. 5억 번. 5억 번인가 뛴대요. 그 코끼리는 오래 살잖아요. 50년에서 70년. 천천히 뛰어요, 심장이. 5억 번. 생쥐도 5억 번 뛰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벌써 살아요. 거의 포유류가 5억 번인지, 뭐, 50만 번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모든 포유류는 심장, 생명이 다하는 데까지 심장 뛰는, 그게 같답니다. 숫자가 거의 같대요. 그래서 열심히 뛰지 말고. 그래서 옛날부터 신선이 되려면 호흡. 천천히 호흡해야 되잖아요. 어? 2분에 한 번씩 호흡도 하고. 호흡이 늦으면 오래 산답니다. 호흡을 이렇게 하면. 코끼리 이거는 지금 한 억 년쯤 살고 있으니까 천 년에 한 번쯤 이렇게 뛰고 있는 것 같다. 손을 대보면 실제로 뛰는 것 같고. 이런 내용들로 가지고 내가 시를 쓰려고 지금 계속 부상 중인데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 바위도 살아있다. 뭘로 보느냐. 이끼가 있잖아요. 바위를 갉아먹고 있다니까. 그래서 바위에도 먹을 게 있는 것 같아요. 바위가, 아, 이끼가 바위에 붙어가지고, 바위를 계속 부식시켜요, 이렇게. 그런 내용들도 좀, 제가 지금 같은, 코끼리는, 이, 끼리 바위는 살아있다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됩니다. 3년 되면 돼요. 3년 동안. 3년 만에 생각하고. 완성해요. 그, 이제 크기가 이제 비슷하다, 이겁니다. 가라산 코끼리 바위는 노산 코끼리 바위, 코끼리는 살아있다. 천년 한 만큼 공식이 된다. 하여튼 이거를 가지고 시를 쓰려고 하는데 진행이 쉽지 않다. 코끼리 감는 게 있죠. 근데 드론으로 찍으면 바다하고 쫙 돼가지고 노을 칠 때 이럴 때 찍으면 사진도 엄청 멋진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빈집인데 우리 옆집인데
그것도 가지고 시를 쓰려고 내가 생각하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시를 쓰려는 거는 저거예요, 저거. 저 왼쪽에 뭐 옛날 집에 함석만 올리는 집 있죠. 여기 한 최소한 한 70년 됐은 집이에요. 우리 옆집인데 건물이 돌아가시고 그렇죠. 옛날에 다리고 제가 지금 시를 쓰려고 하는 건 저기 담벼락이죠, 담벼락. 네. 담벼락이 안으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안으로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밖을 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가 있을 것 같다. 아, 안으로 어, 전 빈집은 안으로 쪼그라들고 뭐 있는 이런 느낌이랄지 아니면 바깥으로 넘어지면 남한테 피해를 주잖아요. 여하튼 그런 마음이 그 할머니, 돌아가신 할머니의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 아닌가. 뭐 안아주기도 하고 뭐 죽었어도 빈집은 나한테 피해를 주기 싫다든지 뭐 이런 거를 좀 엮어서 뭔가 해보고 싶어서 찍어놨는데 사진도 잘 찍었죠? 네. 오, 사진도 잘 찍었어요. 사진 잘 찍어야지 티카시가 나거든요. 하여튼 그러려고 된 거고 어, 요거는 파랑새인데 그죠? 파랑새 지레치레의 파랑새 지금 이제 막 날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요것도 네, 그제도 있어요. 어유 많아요. 그래요? 어디에 많아요? 온데 많아요. 못 봐서 그렇지. 온데요? 여러분 전봇대를 보시면 많아요. 파랑새 그래요. 아, 얘가 얼마나 전투력이 좋은지 네. 까마귀나 까치 집을 공격해가지고 쫓아내고 자기 집으로 삼습니다. 아, 그리고 우는 소리도 까마귀가 더 시끄러워요. 억수로 공격적인 소리를 한번 들려주시죠. 지금은 안 되겠네. 안 되겠죠. 어, 사진도 잘 찍었어요. 엄청 멀리 있는 거 찍었는데 요 앞에 있는 거 찍었을 거예요. 얘는 여튼 네, 파랑새 파랗죠. 네. 어, 날개를 펴면 날개 이쪽에는 하얗게 있는 이런데 요것도 가지고 파랑새 하면 너무 뭐 희망 뭐 네. 이런 게 딱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 파랑새 보니까 희망 안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거는 피카시 해가지고 여러분들 어 시간이 있으면 길게 나가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해보면 좋을 건데 그런 거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 설화 지역 역사 상상력 하는데 우리 가족 이야기를 참 잘 쓰시는 우리 옥신을 불러가지고 뭐 좀 질문도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먹었다. 또 그래서 내가 흰눈썹 황금새라는 시를 쓰려다가 이 새는 진짜 눈썹이 희거든요. 아 검은색도 무거울까 봐서 얘가 참 멀리 가잖아요. 눈썹을 탈색했다. 이거를 써놨는데 쓰지 마세요. 아니, 탈색했다 그지. 아니 검은색이 무거울까 봐서 검은색을 탈색하고 흰 눈썹이 됐다. 지금 보르네오 날아가기 때문에 메모를 가지고 다른 걸 생각하다 보니까 아이고 검은 눈썹도 너무 무거울 것 같아서 말이 되든지 안 되든지 시적인 표현은 별 상관없어요. 그래서 검은 색을 빼고 흰 눈썹이 됐다. 저 새는 이렇게 써먹을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변형도 하고 변주도 하고 활용도 하고 그래 하기 때문에 메모도 잘하고 머리도 이렇게 이 표현을 저런 표현을 좀 바꿔보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고민들을 해나가는 과정이 시를 써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병원에 이제 한 77, 78 돼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실려와가지고 이제 엎혀서 병원 옆에 목욕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기어이 아버지 등을 밀어준 거예요. 이제 지게꾼을 했겠죠. 그 부산에 삼복도로 있는데 영주 뭐 이런 데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이분이 그래서 지게꾼 같은 것도 도시 노동자였죠. 제가 네. 아버지가. 네. 그래서 이런 걸 보여주기 싫어서 애랑 같이 목욕탕 안 갔던 거예요. 그런데 네. 그 사이에는 이제 아이고 목욕비도 없어서 안 가냐 뭐 이런 아버지에 대해 원망도 있고 뭐도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비로소 마지막 소원을 다 늙어서 힘이 아무것도 없을 때 아들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등은 그래서 이 가족 이야기에 좀 절절함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시는 좀 긴데 그런 경험들 많이 있잖아요. 부모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그 관계 이런 관계들의 한 토막을 이렇게 잘라내 가지고 감동적일 수 있도록 정서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재조직해 내면은 뭐 가족을 소재 제재로 한 이런 시들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아버지랑 화해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도 화해하고 읽는 사람도 화해하고 이런 역할을 시작하는 거죠. 아버지랑 뭐 갈등이 있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아버지의 등 이제 완전히 다 늙어 쭈그러든 아버지의 그 지게에 지던 그 등딱지 앉아 있는 걸 보고 이렇게 된 거죠. 나도 원래 아버지 볼 때 옛날에 악어 가죽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 등이요. 여기 등이 아니고 목덜미가. 그런 기억 없어요? 아버지 그거 등. 어르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너무 햇빛을 많이 받아 놓으니까 악어 가죽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그래도 어. 혹시 아버지 보신 적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뭐 평생 농사만 짓고 아들 딸 아홉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현재는 다 낳겠죠. 또 낳고 있어요. 이런 물음을 하면 아마 우리 다산의 상징이기 때문에 올라가서도 지금 그렇죠. 열심히 뭔가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 새벽은 나의 엄마라고 했는데 그 가슴을 이루고 하늘에 올라와서 크림 많이 넣고 하늘에 올라와서 지금도 진행 중에 있어요. 선녀를 만나서 낳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죠. 생각해 가면 네. 또 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옥명수님이 오줌꽃 이것도 몇 페이지에 있죠? 이거 얕은 엄마의 참 이런 슬픈 일이죠. 아, 슬픈 일이죠. 네. 이거를 좀 오는 것이 엄마의 81페이지. 네, 네. 그거 나중에 할까요? 네. 나중에 함께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제들의 복수가는 책에 있는 그 제목들하고 좀 좋았던 표현들을 쭉 해놨습니다. 제가 나중에 따로 이야기할게요. 이분이 연초 국민학교 나왔죠? 네, 맞아요. 선배님이십니다. 네, 연초 대단합니다. 연초 초등학교, 연초 중학교까지 그죠? 네. 제가 선배죠. 한참 선배인데 한 10년 네. 안 됩니까? 아이고, 그까지는 안 바뀌어도 됩니다. 10년도 될 것 같은데. 네, 모두 다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소재로 한 내용들이 아마 일부에 다 몰아놨을 겁니다. 예, 예. 네. 그 우리 동네 가는 데마다 네. 없는 게 없어요. 연체 우체국. 네. 이분 스타일이 없을 때 이야기했는데 막 톡톡 튀어요. 가을에 깨단을 갖다가 잘라다가 늘어놨는데 깨 튀듯이 톡톡 튀는 분이에요. 덜게 튀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덜게 튀는 거. 덜게 참 튀어요. 콩도 튀어요. 콩도 잘 튀지. 꼬투리가 딱 봉숭아도 봉선화도 엄청 잘 튀는거죠. 네, 손대면 네. 톡 벌써 네. 잘 튀시는 분이에요. 눈물도 또로로 튀게 된거예요. 네. 계룡산 측 갔습니다. 산을 네. 계룡산은 진짜 그대한 브라자 맨날 봐요 거예요. 그거라 지금도 아니 그 보는 각도가 네. 아니, 집에서 보니까 보이는거죠.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안보여요. 그러니까 그 실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중곡동 요쪽 라인에서 네. 맞아요. 확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걸 보고 쓰신 네. 것 같고 연초 초등학교 앞에 아이고 문시상에 네. 네. 문시 풀빵 아니다 네. 문시상에 풀빵 집업 제안이 풀빵 아, 네, 그런 얘기도 네. 구조라 연세점은 이거 네. 좀 사실인데 거기에 일제시대 그죠? 네, 네. 구조라의 일제시대 때 그 집 건물을 네, 네. 대마도에 소나무를 가져와가지고 네, 자재를 들여와가지고 불과 얼마 안 돼요. 그때는 일찍 가능했던 게 우리가 뭐 식민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올 수 있는 그것도 그렇고 가까우니까 예, 예. 옛날에는 자주 갔대요. 육로보다는 배로가 예. 더욱더 발달했으니까 예, 예. 실제로 그리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공고지 수순화라든지 곰발레 그제대로 북스 사장님하고 저는 제목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두 분이 무슨 특별한 관계 때문에 공고지 수순화도 하고 노란불이 훨훨 타는 봉수대 그거 가면 봉수대가 있잖아요. 네. 봉수대하고 수순화를 네. 이렇게 같이 네. 노란불도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해금강 우제봉관 것도 있고 모든 죄를 스스로 틀어놓아라 합정 같은 거 달을 뭔가 가슴에 꽉 쌓인 게 있는가 봐요. 맺힌 게 있고 달을 합정처럼 네. 했고 아, 이미 MM이 이거는 이 저쪽 예. 미안해. 아, 이거 어떻게 찾아낼까요? 저쪽. 그거요. 제 귀에는 그리 들렸거든요. 저쪽. 저도 많이 못 먹었던 것 같다. 어릴 때부터. 아. 어릴 때부터 어떤 심리적으로
많이 뺏기고 형제가 네. 많은가 보네. 예, 예. 막내 쪽이에요. 예, 막내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것 같다. 예. 그럼 막 젖달라고. 그럼 애, 애도 많이 키웠잖아요. 애도 많이 키웠고. 애도 다섯? 예. 그냥 다섯이 아니고. 재앙절개로 다섯. 오! 오, 오백째. 완전히. 오백째. 그런 사람 있으면 나와봐. 백째, 오백째. 그래 놓으니까, 매미가 오니까 저쪼저쪼로 걸릴 수밖에 없네. 미안, 미안. 아 진짜 이 애매미가 이렇게 우는 것 같아요. 맹, 아, 쩌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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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설이처럼 서 있습니다. 네. 아유 참. 그 비까지 내리면. 네. 제가 독수리 밥벌 독수리를 겨울 되면 200마리 키우거든요. 그제 대교에 네. 민물 질 때. 네. 놀러 창밖에 외가리 먹고 사는 일에 먹으시고. 그것도 날마다 봐요 제가. 그렇죠. 날마다 보는 일상이에요. 고백 부실에 있는 그래서 장사는요. 던지는 게 몇 개 있어요. 나는 지지 않기 위해 뭔가 써내려간다. 그래서 하루에 뭐 수편씩 이렇게 쓰고 예. 그러십니까? 누구한테 앉으려고 그러시는데? 앉으려고요. 모든 게 최고 열심히 하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지친개가 올 6월 달에 피나요? 여름에 예, 여름, 초여름에 피더라고요. 이런 5월 말부터인가 피는 이런 거는 정말 살아있는 거예요. 보고 싶다에 색을 칠하면 지친개 색깔이 됩니다. 제가 생각해서 잘한 것 같아요. 보시오. 보고 싶다의 향기가 있으면 지친 게 향기가 난다. 오, 저 보라색 깃선 말. 전통적으로 펄펄 나는 적개꿀이 암수수 증거꾼 암수미처럼 우리 사물들을 식물, 동물 이런 것들의 어떤 생태적이고 이런 조그마한 특징들을 자기 감정하고 섞어내는 건 아주 아주 기본적이고 전통적인 시 창작법입니다. 그래서 너무 흔하고 너무 많아서 재미가 없어요. 이 새로운 이런 걸 이런 시 쓰는 스타일 가지고 새로운 걸 개척하려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이야기를 하게 난 못 알아보겠어. 예. 이런 거 있잖아요. 노래방 갔는데 내만 아는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데 옆에서 따라 부를 때 제일 짜증나잖아요. 이런 것도 써보시면 됩니다. 예. 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건 꼭 내가 쓰려고 하는데 먼저 써먹고 있는 거 이런 거 쓰려다가 나타나면 짜증나거든요. 그거를 극복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흔해서 그래요. 여행가처럼 이런 시들이 범람하고 자연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기 마음을 묶어서 뭐 이러하는 것들 전통적인 뭐 동양의 시작법이니까 이거를 따라하다가는 독창성 없이 따라가다가는 너무 밋밋해져 버려요. 그 누구지? 꽃? 나태주. 나태주. 왜 이렇던데? 그 한 줄짜리 거, 두 줄짜리 거면 꽃 있잖아요. 있고 이래서 그거를 매치를 시켰어요. 여튼 조금 이따가도 나오겠지만은 설화라든지 전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메모를 해줬다가 적절한 순간에 아주 잘 해먹으면 돼요. 네네. 그런데 왜 이런 게 설화 전설 같은 데를 활용을 잘 하느냐면 전제가 필요 없잖아요. 전제가. 네. 대화에 우리 친구 만나면은 오래된 친구는 전제가 필요 없잖아요. 어디 살고 뭐 하고 니 묻자고 뭐 없잖아요. 이 친구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 만나면은 뭐 파악해야 될 전제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통일되고 공통된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집단들 속에서는 전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설화나 전설에 대해서. 그래서 바로 시가 시작돼도 뭐 구구절절 설명 없어도 쉽게 남한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용을 많이 해 먹는 거지. 네.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이라는 단어에는 소주 냄새, 공주 냄새, 용감하십니다. 삼각형에서 뭐라 안 하시던가요? 아니요, 좋아요. 아니, 실은 잘 몰라요. 아, 풀밭 같은 식사를 소처럼 했다. 그 어린 시절에 많이 봤잖아요. 요새 또 그러면 왜 풀밭이냐 이런 것도 있더라고. 고기도 없이 막 이렇게. 반찬에 넣으면 네.
풀밭 식사하는 이런 것 전 느꼈고 물 속에서 산란 춤 같은 것도 있고 뭐 시간이 된 거예요? 11시 쪽에서 이따 갈까요? 예. 아, 조금만 더 하죠 조금만 네. 아무튼 그녀들의 북스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역적인 것, 가족적인 것, 그 다음에 식물, 동물, 꽃에 대한 이야기들이 접근하기 쉽게 좋은 시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시 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개인적으로 우리 아버지 생각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항상 이랬잖아요. 이래 했을 건데 우리 대표님, 이 대표님도 이랬죠. 농사 짓지 말고 편태고 일하면 세계로 되어라. 키가 딱이 돼요. 이래가 막 아끼고 그러면서 일 시킨다 이거. 학교 가기 전에 그 뭐지 그 둔봉에 뚜레박으로 떠오르는 거 뚜레인데 사투리가 있는데 그거 논에 한 마디 채우고 가고 갔다 와가지고 또 채우고 그래 놓고 농사 짓지 마라 공부해라 공부 안 하고 뭐 하노 소미로 가면 배가 배꼴이 있잖아요 소미로 가본 적 있으세요? 한번 가봤어요. 배꼴이 이게 삼각형 생기잖아요. 예. 이게 안 올라오면 아 실제로 밥도 틀어주고 이랬다니까. 아 진짜요? 소가 이러니까 집에서 나는 안 그랬는데 우리 형님 그랬다고 우리 형님 우리 아버지하고 싸울 때 썩이 나가서 그러죠. 옛날에 그랬지. 옛날에 소 배가 안 부르고 빵빵해야 돼. 뼈가 보이면 안 돼. 뼈가 보이면 그래, 저 삼각형 이게 백골이 나오잖아요. 근데 소매 놓고 놀고 이러잖아. 가서 야구도 하고 소 틀어놓고 도망가니까 소 안 믿고 오니까 돌미 왔나 뭐 네 밥 없어? 밥 풀고 주밥 준비되고 이랬다니까. 맨날 그랬대. 그 뭐 부룩대기 재수한 이러지만 그 저도 송아지 팔아가지고 대학 갔거든요. 진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송아지 그때가 35만 원 할 때 내가 팔아가지고. 등록금하고 다 된 것 같은데 30만인가 30년 전에 거의 30년 전에 소 한 마리 새끼야 송아지 소가 최고 아닙니까 농사짓는 집에 하여튼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항상 이 말을 해놨는데 보름달 땀 들고 오는 거 기억납니까? 그리고 우리 어릴 때 그것도 했잖아요 뭐요? 부역 예. 집집마다 나가가지고 부역 나갔죠 집집마다 나가가지고 도로 닦고 무너진 거 하고 하는 게 돈도 안 주고 하는 거 했잖아요. 그럼 빵 하나 주더라 빵. 보름달 빵. 빵 참으로 빵 나오는 걸 갖고 와가지고 준다 이거. 그만 기다리고 있다 이거 그냥. 올 때는 했는데. 그 이야기는. 네. 그 다음에 또 태행이라고 이런. 아 참 쓸쓸한 이야기인데 이 자아가. 억수로 외소화되고 작아지는 이 이야기인가 제 자아가 하여튼 뭐 이런 것도 이 시를 참 잘 쓴 것 같아요 제.